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오늘은 14번째 날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프로그레스바라고 하는 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바라고 하는 거 아주 잘 아는 것들이죠. 자,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시크바라고 하는 거는 자,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바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그만한 핸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바꿀 수 있는 예, 그리고 시크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소위 막대처럼 생긴 요거가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요걸 이제 프로그레스바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요. 요거 말고 원 모양으로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뭐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프로그레스바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경우가 그런 원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프로그레스바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크바라고 하는 거, 예, 이것도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막대가 있고 여기에 핸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손가락으로 슉 움직이면 이거에 따라서 이게 0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0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시크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제 만들어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정도의 자,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my 자, progress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능을 코드로 넣고 동작하는 방식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가 일단 XML 레이아웃에다가 프로그레스바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 버튼을 눌렀을 때그 프로그레스바가 갱신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바가 갱신되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레스바의 특정한 프로그레스바 바를 특정한 값으로 세팅해라라고 하는 예, 그런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는 뭐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면 서버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값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버튼 클릭을 하면 특정한 위치 값으로 특정한 값으로 프로그레스바의 값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새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화면에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그레스바를 이제 추가를 하면 될 텐데요. 자, 지금 렌더링 프로블럼스라고 돼 있고 계속 얘가 동작을 하고 있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자인 화면이 예, 전부 다 렌더링이 됐고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네요. 자, 여기 텍스트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프로그레스 바를 먼저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프로그레스 바 여기 내려보면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 라지, 노멀, 스몰,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거 한번 추가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아, 이거 뭐 이게 제대로 보이나요? 그죠?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방향으로 쫙 채워주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양이 어떻게 보일까? 아, 굉장히 얇은 선으로 보이죠? 근데 어쨌든 자, 요거를 요런 형태로 일단 놔둬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하이트라고 하는 게웹 컨텐츠로 돼 있어서 저런 모양인가?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돼 보이는지. 자, 이거를 50dp처럼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아, 영역은 늘어나더라도 여기 가운데 선의 높이는 늘어나지 않네요. 그죠? 큰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웹 컨텐트로 바꿔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되는 거고, 추가가 된 거고, 자, 버튼을 추가를 한 다음에 버튼 클릭을 했을 때이 프로그레스 바의 값을 자, 50으로 딱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튼에 텍스트는 자 진행 상태 값 설정하기 이렇게 좀 길게 써볼까요? 자 그래서 이걸 50으로 설정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온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온 버튼 1 클릭트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고 자 여기에 프로그레스 바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이디가 프로그레스 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 거에 프로퍼티즈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맥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맥스.
그래서 이 max라고 하는 값이 중요한데, 이게 100이라고 해놓으면, 자, 왼쪽 끝이 일단 기본이 0이라면 0부터 100까지가 요 사이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max 값을 한번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id가 progress bar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고, 자, main activity 좀 자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public void on button 1 clicked view v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래서 자,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게 호출될 테니까 이 안에서 프로그레스바의 값을 설정을 할 건데요. 프로그레스바가 find로 찾아서 참조가 되어 있어야 그 값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r.id. progressbar라고 하면, 자, 우리가 화면에 추가한, 화면을 위한 XML 레이아웃에 추가한 progressbar가 참조가 될 겁니다. 자, progressbar라고 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progressbar라고 해서, 자, progressbar로 캐스팅해서 봤습니다. 자, 이거를 위해 변수로 만들어 놔야 저 onButton onClicked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변수로 올리고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progressbar라고 하는 거에 보면, 자, 여기에 set 뭐가 있을까요? progre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set progress라고 하는 거에다가 50이라고 하는 값 한번 넣어볼까요? 자, integer 값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죠? 정수 값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50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실행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앱을 이제 실행을 해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우리가 에뮬레이터는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이 실행이 되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주 간단한 기능이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요. 화면에는 이렇게 프로그레스바 하나와 버튼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거고, 버튼 클릭했을 때 프로그레스바의 값을 설정하기 위한 거고요. 텍스트라고 하는 탭을 눌러서 원본 XML을 가보면, 자, 이렇게 프로그레스바라고 하는 태그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여기에 프로그레스바가 가로 방향인지 아니면 세로 방향인지 뭐 이런 것 정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맥스 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그 안에 값이 어디서부터 최소 값이 얼마고 최대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값을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실행이 됐고요. 진행 상태 값 설정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50% 부분에, 자, 여기 0부터 100까지 값이니까 50은 가운데겠죠? 거기까지 진행됐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그 스레드 안에서는 이 값을 차차차차차차 증가시키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가서야. 나가서 이제 다른 기능을 한번 넣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다른 기능. 자,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자,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가 돌아가는 대화 상자를 한번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 화면에서, 자, 이 화면에서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자, 여기다가 텍스트는, 자, 텍스트는 진행 상태 대화 상자 띄우기. 아유, 글자가 좀 많은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on button to clicked 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main activity 좀 Java에서, 자, 여기다가 public void on button to clicked view v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겠죠. 여기다가는 얘기했던 대로 progress bar가 계속 진행 상태 원형으로 된 progress bar가 있는 대화 상자를 한번 띄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띄울 수 있냐면, 자, progress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화 상자입니다. 프로그레스 바가 있는 대화 상자고요. 자, 이 프로그레스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거, 자, 다이알로그라고 할까요? 이거는 new progress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this라고 하면 컨텍스트를 액티비티로 넣어주는, 자, 액티비티를 컨텍스트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프로그레스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 프로그레스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거에 점 해보면 set progress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XML 원본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봤던 것과 유사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progress dialog. 해보면 여기에 스타일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요.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보면 horizontal,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가 추가했던 그거하고 같네요. 그 중에 그게 아니라 spinn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스피너라고 하는 게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원형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레스 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다이알로그 점 해서 또 보면 set 뭐가 있을까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진행 상태라고 해서 타이틀을 집어넣고요. 다이알로그 점 set 메시지라고 해서 자, 데이터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킹 나중에 하겠지만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버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온다 또는 데이터를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대화 상자를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이 다이알로그 점 해서 보면 쇼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버튼은 이미 해봤던 것처럼 가로방향의 프로그레스 바가 있고요. 가로방향의 프로그레스 바에서 값을 가운데 50, 그러니까 100이 맥스 값인, 100이 최대 값인데 그중에 50이라고 하는 값을 설정해서 정확히 가운데까지 진행된 것처럼 표시를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자, 진행 상태 대화 상자 띄우기 누르면 자, 요렇게 보이네. 와, 요게 진행 상태 스피너가 되고요. 요게 타이틀, 우리가 아까 넣었던 메시지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화 상자를 이제 없애주는 거, 코드 상에서 없애주는 건 dismis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걸 하면 이 대화 상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시스템 백 버튼을 눌러도 없어지게 되죠. 네, 이렇게. 자, 우리가 이게 프로그레스 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가로방향, 막대 모양의 프로그레스 바도 있고, 이렇게 진행 상태를 원형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는데, 둘다 코드 양이 얼마 많지 않게 그렇게 표시할 수 있다. 자, 기능만 추가하면 그대로 화면상에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